자, 그다음에 그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 그죠? 여러분 그자 여러분들에게 자고 재료 제공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그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그죠? 그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고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어쨌든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걸 내가 청구하려면 일단은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앞 시간에 여러분 그 민법의 3대 기본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민사소송에서 여러분 자료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 곳에 패소가 있다. 즉 입증 못하면 진다는 거죠. 입증 못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이익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청구한다. 입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비 을에게 어떤 물건을 을에게 주었다. 주는 행위를 하거나 안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그러면 갑이 물건을 돌려받거나 안감은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려면 뜬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무효라는 사실 또는 안 그러면은 자, 뭐 계약이나 이런 법률 행위를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입증하면은 물건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도 없었던 것처럼 할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앞으로 그 공부하게 되면 만약에 갑과 을이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다,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취소다, 사유는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은 누가 그 주장하는 누가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아까 민법적 법률관계, 사인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양당사자가 대등하다. 근데 여기서는 갑과 을은 어떻게 했냐면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우리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갑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항상 갑이 을에게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갑.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 갑.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 그죠? 그럼 을은 될수 있으면 무효 취소가 되지 않게 하는 요건은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누구? 을이 입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무효 취소 내용은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누가? 갑이 입증한다. 무효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 갑. 물건 줬다. 돌려받고 싶다. 누가 입증한다? 갑. 그럼 돌려주지 않게 되는 사유, 무효 취소 안 되고 계속 뭐 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계약이 유효하면은 을이 계속 물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누가? 그럼 무효 취소 안 되게 하는 사유는 누가 입증하느냐면 누가? 을. 을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어떤 머리적 개념이 되면 법 과목은 쉬운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입증 책임은 뭐가 있는 자가? 이익이 있는 자가 입증한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뭐가 되냐면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추정.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오케이. 뭐 되는 자는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갑과 을이 했는데 자,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추정된다.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을이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누가 입증했냐? 물론 갑이 돌려받으려면 갑이 을 물건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입증 책임에는 시험 문제 꼭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항상 입증 책임은 주로 이게 그 큰 기본 원칙은 이익이 있는 자가 입증한다 하는 거 하고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추정되는 경우는 누가 입증했냐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 반대 사실을 입증한다 하는 거. 원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한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가 하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추정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추정. 추정이라는 단어는 추정이라는 단어와 간주라는 단어가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주는 우리 법 조문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간주다. 그럼 추정은 여러분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반대되는 증명을 반증이라는 말입니다. 반증이 있으면 어떻게? 즉시 뒤집어진다. 반증이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뒤집어진다. 이거. 뭐가 있으면? 반증이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런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는 반증 증명, 부인, 입증, 응? 하였다. 누가? 상대방이. 하면은 어떻게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간주는 반증이 있어도 반증이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뒤집어지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어떻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험에서 추정과 간주가 있으면 추정하고 간주는 구분합니다. 이건 추정은 반증, 부인, 증명, 입증하였다 문장 안에 그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뒤집어진다. 근데 간주는 반증이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뒤집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 실종선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 장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고 부재가 됐다 그래서 어떤 그 부재자의 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 그 이해관계 있는 신청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추정과 간주로 구분하면은 근데 만약에 실종 선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종 선고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사망한 것으로 되는데 죽은 것으로 됐다고 그죠? 실종 선고하면 근데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실종 선고 당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무슨지? 아버지! 하면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추정은 즉시 반증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는 즉시! 어떻게? 반증이 있으면 무슨 시? 즉시! 살한 것처럼 된다. 이게 이제 추정이고
요거는 아버지 하는 즉시 산 것처럼 되고, 근데 만약에 간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종선고하면 사망한고소로 되었는데 한 장기간 동안 뭐 나타나지도 않고 확인도 되지 않고 이렇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하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하면, 간주는 여전히, 항상 우리는 법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사망한 것으로 되고,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어떻게 생존한 것으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추정과 간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은 쉽게 뒤집어지고 간주는 반정이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어떻게 한다? 뒤집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요 추정과 간주는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간주는 문장에서 항상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간주고, 추정은 반드시 추정 일어난 단원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고 다시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뭐냐면 추정인데,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물권 파트에 되면 권리의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의 추정에는 여러분 부동산에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그럼 등기되어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하니까 아까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했잖아. 그럼 등기에 기재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자 요거 이제 다음에 그 뭐 등기법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민법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2번 갑 소유자, 3번 을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등기부라면 항상 등기부에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등기부상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다. 그죠? 그러면 설사 이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누가 소유자다? 을. 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을을 말소시키고자 한다, 을이 말소되면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 때는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 왜? 기재되어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하니까 을은 입증할 필요 없고, 자 말소하고자 한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하냐면은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 책임진다. 왜냐면 기재 현재는 누가 권리자다? 을. 을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말소되면은 누가 소유자가 되니까 갑.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한다? 갑이. 그렇지? 요거고. 자, 그다음에 동산은 점유. 그럼 부동산은 어떤 걸 부동산입니까? 부. 동. 움직일 동. 움직일 수 없는 산출물. 그럼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와 뭐 건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땅과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는 무슨 산? 부동산. 그 외에는 전부 다 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분필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뭐 걸상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동, 움직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붙어 땅과 땅이 붙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무슨 산? 부동산. 그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거, 붙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전부 다 무슨 산? 동산. 그죠? 그럼 동산은 여러분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재미있는 것은,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아까도 여러분 앞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목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가 늘 생활한 걸 가지고 공부하면은 시험 무조건 실패합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가 일단 그 경험한 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절대로 시험에 어떻게 한다? 실패하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전혀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하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걸 가지고 시험 뭐 해가지고 합격했다 더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안 맞다는 거죠. 법과목은 항상 뭐 아까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동사는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법률상으로 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요 A라는 것은 물건인데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도둑놈이 소유자. 법률상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놈 누가? 도둑 맞은 사람이 도둑을 당한 사람이 당한 자가 입증 책임인데 도둑놈이 소유자가 아니고 자기가 도둑 당했다 도둑 맞았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물건 찾아올 수 있대. 이게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공한 자료 그죠? 추정 권리 추정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데 여러분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부동산은 등기나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고 오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다음 추정되는 자가 자 등기된 자가 입증하다가 실패 점유하고 있는 자가 실패해도 여전히 추정합니다. 추정은 오직 누가 입증했냐면 추정되는 자의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지 그 외에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럼 설사 추정되는 자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은 반드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하지 않은 한 추정력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뒤집어지는 걸 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하면은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은.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불분명하면 자, 그럼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는데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누가 입증해야 되니까? 상대방.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도둑놈이 입증하다 실패해도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도둑놈.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추정되는 상대방, 즉 도둑 당한 자가 입증해야만 물건 찾아올 수 있고 도둑 당한 자가 입증하지 못한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꼭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물권 파트에 가면 요거 이제 점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점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아까 동산은 점유와 동산이 물건을 점유하면 요 소유여사로 여러분 우리 취득시효 할 때 나오는데 그죠? 소유여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요 소유여사는 여러분 그 물건을 점유하는데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는 걸 소유여사다 이랍니다. 이걸 무슨 점유냐고 하냐면 자주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이걸 타주 점유자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자주 즉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면 타주인데 소유 의사이다 아니다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이런 계약 객관적 권한 이런 걸 가지고 계약 그걸 객관적 권한이다 이렇게. 객관적 권한 다른 말로 뭐를 가지고 계약을 가지고 이 소유 의사가 있으면 뭐 자주 소유 의사가 없으면 뭐 타주
그래서 주로 어떤 게, 이 소유여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유자. 그 다음에 정여받았다, 수정자. 그럼 아버지가 소유자다, 아들, 상속인. 상속인은 무조건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소유자다, 아들도 소유자. 아버지가 임차인이다, 소유자도, 상속인도 뭐다? 임차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소유자. 근데 여러분, 도둑놈은 여러분 대놓고 남 거를 누구로 하겠다? 내 거로 하겠다. 도둑놈은 대놓고 남 거를 누구로 하겠다? 내 거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 도둑놈은 불법적으로 남 거를 내 거로 하겠다, 소유의사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소유자, 정여받았다, 수정자, 도둑놈, 그죠?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의사다? 소유의사다. 그 다음 매수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주점유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타인의 물건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세권자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뭐 이런 지상권자라든가, 그죠? 요런 사람, 뭐 유치권자라든가, 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냥 어쨌든 요런, 여러분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남 거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 거, 타주 점유하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이런 자주 타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점유해서 일단은 점유하고 있으면 뭐로 추정하냐면 자주로 추정합니다. 자주 점유. 그럼 아까 그 여러분 우리 추정에서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점유하면 뭐, 소유사, 즉 자주로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그럼 자주의 추정을 깨뜨리려면은 뭐, 점유자의 상대방이 이 사람이 타주다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점유하면은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럼 점유자는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고, 일단 점유하면은 소유자라는 걸, 소유사로 점유하는 걸로 추정하고, 그럼 무슨 방이? 그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다? 타주 점유다다. 그럼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이거는 뭡니까? 자주 점유잖아요. 자주 점유로 추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자가? 소유자가. 이 사람은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야. 나하고 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점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 이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뭐로 변합니까? 타주로 변한다. 일단은 점유하면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뭐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타주. 일단 점유하면 자주로 추정하고, 평온 조용하게 분쟁 없이, 그지? 그 다음에 공연, 공공연하게. 여러분 평온 반대가 뭐냐면은 강폭. 막 분쟁 하에 점유하는 걸 이걸 강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연 반대가 은비, 은밀히, 그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지? 아무도 모르게 무슨 자? 살짝. 그럼 이거는 좀 좋은 예가 아닌데, 그죠? 이런 거는 막 강의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로 이제 배우자하고는, 배우자하고 어디에 뭐 공원에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막 편안하잖아요. 왜? 남들이 보든 말든, 왜? 서로 우리는 배우자다 하니까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나 조금 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불륜. 그럴 때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무슨 짝 살짝, 그걸 무슨 비? 은비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 주인분이 그러잖아요. 그 막 그 부부가 오면 이렇게 했을 때 뭐 서로 떠먹여주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이렇게 불륜이나 뭐 애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표현이 힘든데, 그죠? 그럴 때는 막 떠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건 좀 좋은 예가 아닌데, 어쨌든 요거는 공연, 요거는 아무도 모르게 무슨 짝? 살짝. 요거는 조용하게, 요거는 막 분쟁. 선이 반대가 악이.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무과실 반대가 요는 뭐 과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여러분 아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무과실 책임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모진다 책임진다 그거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럼 무과실 책임은 과실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책임진다는 거고 여기서 무과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용어가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지고 여기는 정말로 뭐가 없어야 된다? 과실 없이 점유. 그래서 요 무과실 책임과 여기서 무과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 무과실은 뭐 없이 잘못 없이 점유. 이걸 그 다음 무과실 반대가 과실로 점유. 과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점유에는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인데 일단 점유하면은 요 네 개까지는 추정한다. 그럼 점유자는 요 네 개는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 강폭 은비 악이 그럼 여러분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 자주를 깨뜨리려면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선의 악이 불분명하다 뭐로 본다? 선의 하는 거 좀 이따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점유에서 요 네 개는 추정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무과실은 요 네 개는 네 개까지는 추정한다. 네 개는 추정하니까 요거는 누가 점유자가 요 네 개 입증할 필요 없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만약에 이 무과실을 필요로 한다면 요 점유자가 무슨 자가 점유자가 무과실을 입증. 그래서 요 네 개는 추정하니까 요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요 상대방이 요 추정되는 거 반대. 요 상대방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한다. 요런 거는 이제 다음에 할 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를 여러분이 구조에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기초 입문 강의니까 막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그 큰 시스템 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